네, 오늘 뉴스인 이슈는 이혜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SK 하이닉스 얘기를 좀 오늘 해볼까 해요. 뭐 대기업들 계속해서 뭐 투자 계획도 발표가 되고 있고 SK도 결국 나왔죠. 네. 투자 계획이. 그런데 주가가 너무 속이 상해요. 조정이 좀 장기화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. 어제 마음이 쿵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요. 다행히 오늘 하루 만에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요. 최근 흐름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우려감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올 들어서 또 살펴보니까 벌써 20% 정도 하락을 했더라고요. 예. 그리고 월간 기준으로 차트를 살펴봐도 매월마다 음봉을 쓰고 있는 그런 형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뭐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리는 것 같지만 이 반도체 업황 부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상존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.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이 메모리 반도체 가운데에서 이 서버 쪽에 대한 수요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이 최근의 하락을 이끈 것은 얼마 전에 또 엔비디아 발표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실적 가이던스를 제세를 하면서 좀 서버 쪽 수요가 둔화가 우려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돼서 예. 이것에 대한 불안감이 주가에 또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수급 동향도 좀 살펴보면 어제는 외국인이 좀 대거 많이 팔았고요. 오늘은 다행히 받쳐주고 있는 모습은 보이고 있기는 한데요. 기관 쪽 매도세가 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특히나 연기금이 올해 들어서 살펴봤을 때 삼성전자에 이어서 가장 많이 판 종목으로 SK하이닉스가 지금 꼽혀지는 상황이거든요. 예. 좀 오늘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많이 받쳐주고는 있습니다만 한 연속해서 5일, 6일 정도 기관 매도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추이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기관은 뭐 오늘까지 빠져나가고 있고 외국인들이 소폭이나마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 3% 가까운 상승력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자, 근데 낸드 점유 하락 소식도 좀 들려오는 것 같은데요. 이걸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합니까? 일단 반도체를 크게 메모리 반도체, 비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나누고요. 메모리 쪽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D램이나 그리고 플래시 반도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플래시 쪽에서도 이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USB 드라이브라든지 스마트폰 이쪽에 쓰이는 휴대용 메모리 카드나 SSD에 쓰이는 그런 메모리 반도체를 의미를 합니다. 그런데 이 낸드 플래시 시장의 주요 세 개 업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일본의 키옥시아 이렇게 세 곳인데요. 1분기 매출 결과가 나왔습니다. 그런데 살펴봤더니 2주 중에서 삼성전자만 유일하게 매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러니까 단계 이제 추세를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표였는데요. 키옥시아와 SK하이닉스는 전분기보다 매출이 감소를 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 키옥시아가 전분기 대비해서 한 4% 정도 매출이 줄었을 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0%가량 감소를 하면서 매출 하락폭이 더 컸던 점인데요. 이 때문에 이 점유율 순위에도 변동이 생겼습니다. 이 지난해 4분기에 SK하이닉스가 인텔 낸드 사업부 1단계 인수 작업을 마치면서 미국의 이 솔리다이미라는 곳을 자회사를 설립을 했었는데요. 이 효과 때문에 지난해 4분기에는 키옥시아를 제치고 SK하이닉스가 시장 2위를 차지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3위로 밀려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중국 스마트폰 수요 부진이 지속이 되고 있어서 이 모바일 쪽을 주력 제품으로 하는 SK하이닉스의 실적, 이 출하 실적이 좀 부진했던 그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. 결국에 이 점유율 하락을 좀 해석을 해보자면 이 업계 경쟁이 좀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다. 이런 부분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낸드 시장은 D램과 달리 이 삼성전자 좀 일강이 좀 탄탄한 상황이고 나머지 업체들은 10% 점유율 가지고 좀 싸우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. 그런데 최근 동향을 보면 일본 쪽에서 이 낸드 플래시 관련한 제조시설을 대규모로 확충을 하는 등 투자를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결국에 이렇게 업체들이 신기술 개발이나 투자 경쟁을 좀 지속을 하면서 우리 잘하는 국내 기업들과 기술 격차를 줄여가는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는 모습으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런데 이제 낸드와 더불어서 D램 쪽 상황도 좀 긍정적이지 못한 게 이 D램 시장은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이렇게 마이크론 삼강체제죠. 그런데 점차 시장의 한 94%를 가지고 있고 이 세 개 업체가 거의 독주적으로 주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SK하이닉스가 또 이 D램 시장에서도 주요 세 개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점유율이 또 1분기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. 결국에 이렇게
모든 동향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기업을 좀 따라잡으려는 행복들이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도 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. 이런 것을 이런 필요성을 좀 상기해 볼 수 있는 이슈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네요. 자, 이런 상황들 속에서 SK 쪽에서 이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또 발표했고 5년 동안에 247조 원 정도 투자하겠다 이런 계획이 또 발표가 됐잖아요. 네. 근데 특히나 지금 반도체와 소재 쪽에서 한 142조 원 정도 되나요? 네, 네, 이 계획도 또 투자 포인트 찾아봐야죠. 네. 앞서 이제 저희가 굉장히 국가 업체들이나 국가들이 막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필요를 해야 된다,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. 다행히 SK그룹 쪽에서도 관련해서 이제 투자 내용들이 나온 건데요. 앞서 이제 재계들이 한 600조 투자 보따리 풀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고 전일에는 이제 SK그룹 쪽에서 BBC, 그러니까 배터리와 바이오, 그리고 칩, 반도체까지 투자를 하는데 여기에 상당 부분 142조 원가량을 투입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. 뭐 경인 용인에 위치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서 신공장 증설이라든지 웨이퍼, 특수가스 이런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설비 증설이 주로 이런 쪽으로 투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. 앞서 이런 살펴본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행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 수요가 늘어나면 또 생산 그에 맞는 생산 능력 증대가 필요할 텐데 이것에 대비해서 중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인들이 마련이 됐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SK 하이닉스의 이번 이 투자 계획을 통해서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지를 저희가 조금씩 짚어보고 있는데 하반기 실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얼마나 이제 따라올 수 있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모멘텀이 되는 거니까요. 예. 네, 1분기에는 좋았습니다. 1분기 매출이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가 좀 나왔었고요.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018년 1분기에 반도체 호황기 그때 역대 최고 썼던 최대치 썼던 데 이어서 두 번째 매출이었었거든요. 영업이익 부분이었었는데 계절적인 비수기임에도 좀 의미 있다, 양호한 성과를 보였다 이렇게 1분기 실적을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 다행히 2분기에도 이런 모습 개선세가 조금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매출 같은 경우에는 20%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영업이익도 40%가량 오를 것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. 뭐 낸드 플래시 평균 판매 가격이 상승하는 영향 그리고 좀 환율적인 여건도 좋게 마련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럼 이런 개선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대목일 텐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들이 안타깝지만 좀 많았습니다. 이 지속되고 있는 매크로 불확실성이 가장 좀 큰 이유로 봤고요. 이 때문에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수요 개선의 가시성을 좀 장담할 수 없다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 앞서 서버 쪽에 대한 수요가 지속이 될 것이다. 조금 불안은 하지만 그래도 개선을 기대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는 있는데 모바일 쪽이라든지 PC 쪽에 대한 수요는 좀 안 좋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과연 이 서버 쪽의 수요가 이 양 두 부분에 대한 부진을 만회를 할 수 있느냐, 상쇄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. 결국에 이런 수요 불확실성에 따라서 하반기에 메모리 가격 반등에 대해서도 예상을 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. 그래서 이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가격 추이를 좀 봤을 때 좀 10% 가까운 하락세를 염두에 둬야 하는 그런 구간인 것도 같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. 결국에 제품값 하락은 기업의 이제 실적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요인인데요. 이 경우에 올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한 16조 원대로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. 예. 1조 원가량 낮아진 15조 원대로 예상이 해볼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.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0만 원 지지도 좀 위태롭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.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한 마디 구간대에 지금 놓여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이번, 그러니까 3일, 어제까지 3거래일 동안만 거의 9% 가깝게 지금 빠진 상황이거든요. 오늘 반등이 나오긴 합니다만 만약에 10만 원을 이탈한다고 하면 이게 다시 올라가는 바닥으로 봐야 됩니까? 아니면 좀 손절을 해야 할까요? 현재 구간에 대해서 이미 좀 밸류에이션 하단에 진입이 돼 있다. 좀 바닥 구간을 좀 다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좀 예상하는 쪽이 아직은 좀 더 많았는데요. 예. 하지만 하반기나 뭐 내년까지 수요나 이런 동향들이 어떻게 될지
장담을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기대치는 좀 낮춰야 된다. 눈높이는 낮추고 접근을 하는 것이 낫다라는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.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요, 주가가 이미 불확실성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반영했다. 그런 측면에서 또 여러 장도 지표를 살펴봤을 때 주가가 12개월 매수 구간에 진입한 밸류에이션에 가까워졌다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. 상상인 증권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습니다. 예. 상상할 수 있는 부정적인 변수 종류가 다 나왔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. 일시적으로 또 주가가 10만 원 이하로 내려간다라면 저점 분할 매수의 강도를 눕혀갈 수 있는 구간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. 중장기 투자자라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는 것도 아직까지는 유효한 구간이다라는 언급이 있었으니까요.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 3.8% 정도의 상승력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. 사실 이 반도체 쪽의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분석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. 같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SK하이닉스 오늘장 3.4% 상승력이고요. 10만 6,500원 흐름 나타내고 있네요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